155m 파3 홀이죠. 이 홀은 클럽 선택이 중요해요. 바람 때문에 항상 그렇거든요. 오늘의 홀의 위치는 오른쪽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오르막 퍼스 남겨야 됩니다. 연희 가시죠. 갑시다. 네. 파이팅. 연희 혹시 몇 번? 몇 번? 그 왜 물어봐? 8번. 아, 6번이에요. 우리 애기가 아주 순수해. 애기야. 언니가 너 말도 안 되게 얘기했잖아. 그 차라리 7번, 5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 당황했어. 연희가 저렇게 말했어. 계속 애기라고 얘기해요. 이혜원 선수 6번 아이언 티샷입니다. 우와. 아이고. 괜찮아. 이혜원도 쉬니까 또 저렇게 아, 왼쪽이네요. 아, 왼쪽이죠. 항상 보면은 네. 오른쪽에 있는 핀, 홀의 오른쪽에 괜찮아, 있는 핀이 어려워요. 집중해 볼게. 네. 목소리가 조금 왜 뒤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 숨을 개가 없어지는 거. 최나연 선수의 티샷. 역시 6번 아이언. 오. 야, 이것도 약간 왼쪽이죠. 네. 조금 지금 나연 거 조금 짧아 보여. 근데 괜찮은 거 같아. 내 거 짧아? 어. 그러니까 그냥 앞핀 약간 아주 약간 거 같아. 옆선에서 짧은 라인. 윤채영 선수는 유틸리티. 6번 유틸리티죠. 조금 짧게 잡았어요. 들어. 이거는 약간 오른쪽으로 시작하는데요. 아, 짧았어요. 아, 네. 김한혜 선수 6번 아이언이죠. 아, 오케이. 스톱. 들어왔어요. 아, 네. 김한혜 선수는 핀 오른쪽입니다. 왜 이렇게 높여? 어디 떨어졌어? 어, 괜찮아. 그 경계에 맞았나 보다. 왜요? 응? 왜요? 왜 이렇게 감이 안 오냐? 감이 안 와.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언니 아직 5번 놀이라 이제 5번 지나면 감이 잡힌 것 같아. 감이 안 온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어디 해야 될 것 같아. 최나연, 김한혜 선수의 공이 그린으로 잘 왔죠? 프로 선수들도 이 정도인데 아마추어 분들 연습하라고 가서 자치려고 하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죠. 아, 그러네요. 윤채영 선수는 두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홀을 노릴 수 있나요? 오. 58도 웨지죠? 윤채영! 들어왔다! 와, 감이 안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 했는데 감이 왔네요. 네, 이혜원 선수도 정말 좋아합니다. 치핀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가끔 저렇게 한 방씩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언하게 힘을 실어줄 때가 있구나. 아, 용기가 그래, 생기겠습니다. 나 있잖아. 내가 당연하지. 자, 맞수 팀이 이렇게 먼저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잘 안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지. 저렇게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최나연 버디 펏. 오, 이것도 어우 좋은 퍼세요. 잘 봤는데요. 언니들이 감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 빼세요. 네, 최나연 선수가 파로 마무리했고 김한일 선수에게 이거 지나가게 낮게 버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지나가게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버디에 버디로 응수할 수 있을지 김한일. 좋아 보였는데 지나는 갔어요. 네, 잘했어. 한판 팀은 8호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다 좋아하는데 좀 많이 봤나? 그러니까 맞수 팀 환상적인 치빈 버디로 승리 10점 획득. 난 이런 짧은 홀이 좋더라. 이제 2홀 다음을 계속 언니 코스 아니에요? 내가 잘 어떻게 해볼게. 예원이 마음 편하게 해줘볼게. 번호는 288m 내리막 파4입니다. 짧은 홀이고요. 이 홀은 뭐 짧은 클럽으로 세컨샷 공략해야 되는데 충분히 버디에 가능성이 있는 홀이고요. 홀의 위치는 오른쪽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포블 1경기에서 황유민, 김민별 선수 거의 그린 근처까지 갔거든요. 30m로 25m 남았었거든요. 네. 전홀에서 멋진 치핀 버디를 보여줬던 윤채영. 그 기운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샷. 이혜원 선수가 이번 홀부터 감이 올 거란 얘기를 응원해줬어요. 그렇죠. 자, 티샷 페어웨이로. 아, 네. 잘 맞았지? 그냥 그렇다고 해요. 오달고. 좋았어. 잘 몰라도 일단 좋았다. 일단 페어웨이만 가면은 네. 좋은 샷입니다. 네. 최나연 선수의 티샷. 잘쳤다. 레전드 선수들이 점점 몸이 풀리고 네. 있죠. 오, 이것도 멀리 갔어요. 오, 네. 네. 잘 왔습니다. 근데 어, 넘어갔나? 넘어갔어. 옆으로 넘어갔어. 근데 그 뒤에도 벙커지. 그러니까 벙커 두 개라. 아니, 근데 그 거기까지 굴러가지 않았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혜원의 티샷. 샷! 좋아요. 오, 오, 경사 따라 네, 경사만 걸렀죠. 네. 마지막 김하늘. 오, 굿샷. 다 잘 친다. 와, 4점스타 티샷 잘 갔습니다. 언니 이월도 버디 해야 될 것 같죠? 응. 언니가 붙여볼게. 가자. 둘 중에 한 명은 버디해야 될 것 같아. 홀이 길지가 않으니까 네, 이거는 짧아가지고 할 수 있어. 찬스는 만들 수 있어. 그다음 퍼터로. 언니 웨지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응. 짧은 거 좋아하지. 짧은 거리에 웨지샷을 좋아하는군요. 윤채영 선수가 75m 남았죠. 짧은 게 나으려나? 81인데 81 야드예요. 81 야드인데. 81 야드 75m. 54도 외집니다. 아, 이번에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윤채영 선수의 두 번째 샷. 와, 굿샷. 좋은데? 좋은데? 오, 좋다고 했어요. 우와. 오, 나이스 샷. 굿샷. 오, 뭐야? 오, 제대로 감이 왔는데요. 우와, 진짜 자신 있다고 네. 했는데. 언니, 역시. 아, 예전 모습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감이 왔어요. 되게 좋아하네. 이런 일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 앞으로 잘 안 넣고 나서 이제 흐름이 온 거야. 네. 나는 65가 맥스일 것 같아. 그치. 그래, 좀 굴러가긴 갈 거야. 그치? 찍어야, 쳐야 되니까. 감이 없으니까 편하게 쳐. 네. 아, 이혜원 선수 그러네요. 이번에는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김하늘 선수 65m. 58도 웨지죠? 잘 친 것 같은데? 어. 어? 어 좋아요. 네. 약간 옆경사, 왼쪽에 높은 옆경사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굿샷. 잘했어. 이혜원 선수는 조금 더 짧은 거리 55m입니다. 58도 웨지죠? 런! 런! 아, 굴러가지 않네요. 어우, 최라연 선수가 멀리 왔어요. 네. 이번에는 55m, 58도 웨지예요. 왼발이 약간 낮네요. 아, 가라! 굴러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앞에서 네, 멈춥니다. 굴러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아, 나 언제 평지에 있었죠? 쇼겐장 리베라로 와. 오늘 평지에서 많이 못 쳤어요. 아, 이번에는 윤채영 선수가 또 완벽한 와, 어프로치 진짜. 샷 보여줬습니다. 어디를 또 기록할 수 있겠는데요? 예언이가 제일 먼저야? 아, 저요, 하늘이, 저요. 아니, 나연이구나. 핀 놔둘까 뺄까? 아, 놔둬주세요. 일단 네 선수가 모두 버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나연. 버디 펏? 어, 거리감. 나이스. 살짝 왼쪽으로. 좋았는데, 까비? 어, 거리감 완전히 터득한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나이스. 오케이. 네, 최나연 선수가 8호 마무리했습니다. 이혜원의 버디 펏. 과감하게 좀 시도를 해도 되겠어요. 네. 거리감. 아, 이거 오른쪽으로 가네요. 잠들어 먹었어? 네. 슬라이스. 그러면 이제 윤채영 선수를 믿어 봐야겠고요. 그쪽 경사 때문에 내가 가까이 붙여놨거든요.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약간 왼쪽에 경사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컵 정도 봐야 되나? 어, 아니야. 한 컵까지는 난 안 봤어. 이거 보여? 느낌만 살짝. 김한혜 선수가 꼭 넣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한판팀 김하늘의 버디펏. 오, 아~ 스피드가 없었어요. 예. 아~ 들어간 줄 알았는데. 좀 때리질 못했거든요. 아쉽습니다. 아, 역겨이 들리네요. 싹싹 소리나 공지나. 연속 버디를 노리는 윤채영. 들어가면 10점 더 달아납니다. 오, 이야. 윤채영 선수가 그러네요.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 연속 버디예요. 네. 오늘은 뭐 언니 역할 확실히 하는데요. 10점을 더 추가하는 맞수팀입니다. 맞수 윤채영 두홀 연속 버디 10점 획득. 어쩜 이렇게 팀워크 잘 맞지? 아, 어제 가위바위보가 신나. 행운의 여신은 우리 편인 거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은 맞수 팀. 기세 좋은 두 선수 계속 굴샷을 날리고. 어, 좋아.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칩인 버디에 도전하는 윤채영. 아~ 버디 실패, 파 기록. 이어진 동생의 아, 버디 퍼. 아우. 역시 실패, 파 기록. 30점의 리드가 계속된다. 뭐 소리 나오는 건가? 어, 아, 우리가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치면 안 되는데. 추격이 절실한 한판 팀. 어, 힘차게 쳤어. 힘차게 핀을 공략하고.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잘했어. 버디가 필요한 상황. 아, 한판 팀 최나연 파 기록. 어. 김하늘 역시 파 기록. 추격에 실패한다. 오케이. 호흡이 좋은 맞수 팀. 30점의 리드를 이어간다. 438m 파5 홀입니다. 티샷 내리막이죠. 오른쪽 페어웨이를 공략해야 되고요. 세컨샷은 약간 오르막 세컨샷인데요. 어린 선수들은 이 투혼이 가능한 홀입니다. 서드샷으로 승부해야 되고 오늘의 홀의 위치는 오른쪽 중앙에 놓여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빠른 내리막 앞쪽이 좋습니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홀인데 윤채영 선수 감이 후반 와서 지금 어,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두 홀 연속 버디면 흐름을 지금 타고 있어요. 네,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자, 김하늘 선수의 티샷. 어, 세게 쳤어. 자, 자. 레전드 선수들이 거리는 멀리 안 가지만 정확하게 다 페어웨이를 지킵니다. 네. 이혜원. 오! 샷. 샷. 감사합니다. 사실 공이 멀리 나가야지만의 페어웨이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어쩜 저렇게 간결하고 파워풀한지. 그랬어.
같이 페어웨이로 잘 보냈고 이제 최나연 선수. 아이고. 아, 조금 왼쪽이에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세게 치려고 했나 보다. 자, 일단 최나연 선수를 제외하고 세 선수는 페어웨이로 티샷을 네, 잘 그렇죠. 보냈습니다. 일단 뭐 세컨샷 길게 쳐서 서드샷으로 공략해야 되는 홀입니다. 235m 3번 우드예요. 오, 굿샷. 킥 왼쪽, 왼쪽. 아, 오, 좀 오, 오른쪽에서 경사를 타고 언더 위쪽인데요. 괜찮습니다. 네, 너가 있어서 네. 내가 이걸 칠 수 있었어. 네, 이혜원 선수를 믿고 자신 있게 우드 샷을 했네요. 자, 김하늘 선수도 235m 3번 우드예요. 샷. 나이스. 샷. 괜찮아요. 네, 잘 왔습니다. 순결이다, 순결. 다행이다. 여기서 점수 차를 좀 좁혀야 하는 한판 팀이죠. 220m 남은 유틸리티 3번이에요. 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 유틸리티 샷을 했던 이혜원도 잘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샷의 승부가 남았습니다. 이걸 내가 잡아볼게. 야, 라인을 두면서 버디 하나를 못한다는 건 안 되지, 하늘아. 하나는 해야지. 승부를 떠나서. 또 후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구나. 맞아요. 다 해놔야 돼, 그치? 잘 해놔야 돼. 81. 김하늘 선수의 굳은 각오를 저희가 봤는데요. 75m. 예원이 치는 거 보고 내가 쳐야겠다. 네. 나이 괜찮아요? 아, 좀 경사 심하긴 한데 러프가 아니니까. 페어웨이니까. 저게 중핀 같아. 여기는 뭐 그냥 치면 되겠지? 우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래도 그린 자체 경사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약간 왼쪽이 오르막이겠지? 그렇죠. 그린 경사가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네. 뒤쪽에서 앞쪽. 김하늘의 세 번째 샷. 75m 거리. 52도 웨지예요. 괜찮아요, 네. 저 위치. 어, 거리 좋아요. 좋습니다. 에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앞쪽이 낫습니다. 마지막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혜원 70m죠. 58도 웨지입니다. 어, 약하다. 좀 뛰었었는데. 이건 우리 예원이가. 오, 이혜원 선수의 샷 이런 실수 잘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언니 너무 믿었나 봐. 언니를 너무 믿었어요. 내가 듬직해졌나 봐. 언니를 강하게 키우네. 예원이가 언니를 강하게 키워. 언니가 샷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채영 선수는 이혜원 선수를 믿고 있는데. 네. 저런 샷이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래도 페어웨이로 다행히 잘 그러니까요. 들어왔죠. 60m. 큰가? 안 커요. 큰가? 굿샷. 어, 네. 좋습니다. 박수 나왔다. 다행이다. 박수 좀 늦게 나왔지. 자, 이혜원 선수는 짧았어요. 오르막 어프로치입니다. 네. 네 번째 샷. 네, 58도 웨지예요. 아, 잘 붙이죠. 나이스. 잘해요. 오케이입니다. 네, 이혜원 선수가 먼저 8호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근데 스피드잖아. 응. 솔직히 거기 보고 만약에 네가 맞춰 치면 이게 계속 탈 것 같긴 하거든. 응. 근데 세게 치면 너무 세게 많다? 치면 나는 그거 오른쪽 끝으로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우측 가면 세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디봇으로 가면 딱 맞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컵은 이렇게 되어 있다 살짝. 이쪽 반대에서 보니까. 김하늘 윤채영 선수의 버디 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거를 최원한 선수 얘기해 줬거든요. 왼쪽 꽃을 보고 강하게 뛰라는 얘긴데. 네, 김하늘. 어, 좋았어. 강하게는 잘 갔는데. 왼쪽 꽃이네요. 네. 많이 안 탔지. 많아 보였어 나는. 시작이 거의.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아, 아쉽게 버디를 놓치네요. 그것도 좀 있어가지고 자꾸 다 틀어버려줘. 여기로
그러니까 참 아니, 그린이 잃는 데 있어서 생각할 게 많아요. 오른쪽에서는 경사도 생각해야 되고. 윤채영 선수 마지막 버디 기회. 점수 차를 확실히 벌리고 끝낼지. 윤채영 선수는 약간의 내리막입니다. 버디 펏. 어? 끝! 오, 오른쪽으로. 아깝이. 알았어요. 네, 윤채영 선수도 8호 마무리하면서 두 팀 마지막 홀을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나이스 플레이. 마지막 홀 두 팀 파 기록 5점 획득.